아니! 자녀! 가운데로! 헛! 직장장 동지, 영적 공들은 작업하기 위하여! 아, 됐어, 됐어. 슛! 자, 자, 모두들 듣소. 배진수 날짜가 코앞에 들이닥쳤는데 정말 야단 났단 말이오.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영전면을 직접 틀어잡고 동무들과 함께 전투를 벌리자는 게요. 말하자면 총 돌격이요. 알겠어? 알았습니다! 예. 좀 났어? 네. 예. 동문 잡돌이가 들렸어. 꽉 조해. 알았습니다. 그건 뭐해? 트럼펫입니다. 짬짬이 좀 배우려고. 어이? 당분간 나팔도 중지다. 예? 아니 이거 주십시오. 그 입술도 내 입술처럼 두툼한 게 나팔 불게 생기질 않았다. 울리는 구름바다 기쁨 넘치는 밤 보람 넘친 나의 일터 노래도 넘쳐나네. 탄산가스 용접기 장하는 안 하고 왜 여기 나와서 햇눈을 팔고 있니? 응? 삼촌, 방구석에만 박혔자니 너무 답답해서 바람도 좀 써일 겸. 바람? 예. 바람 쏠 새가 있니? 손채조리리 너 한 대 달렸는데. 어서 들어가자. 아, 삼촌. 어서. 얘들아. 깨벌새 소리 반에서 날아왔던 부엉새가 직장 양동미 안에 붙잡혀가는구나. 저기. 과연 참새동네다. 아, 삼촌, 아, 불 좀 보면서 그러시라요. 나라. 지금 온 나라가 강선의 정신, 천리마의 정신으로 90년대 속도를 창조하고 있는 이때 아직 일부 직장들에서는 불이 붙지 않고 있단 말이오. 선체직장 영농, 예. 배진수 날짜가 다가오는데 왜 그렇게 꾸물거리오? 또 한숨이요? 직장장 동물 언제 가야 그 근심 보따리를 풀어놓겠어? 근심이 없으면야 무슨 일거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수 날짜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건 만화 동문의 선체조립에 달렸단 말이오. 글쎄 나도 뛰느라고 하는데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재도 딸리는 데다가 용접공 노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게 정학동무가 연구하는 탄산가스 용접기를 빨리 완성하라고 내 언제부터 말했어. 그 우는 소리를 좀 그만하고 내부 예비를 총동원해서 이달 말까지 선체 조립을 무조건 끝내야겠어. 알겠어? 예. 설레이는 푸른 바다 기쁨 넘치는 가 보람 넘친 나의 일터 대소리 조용하라고. 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 비약에로 날에 치자 노래요 노아 이거 좀 조용하지 못하겠니? 아 직장장 동지 이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려니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바쁜 통에 노래는 무슨 노래? 그 잘난 목청을 가지고 차, 아 이래봬도 짠물에 젖은 목소리입니다. 언제면 일걱정들을 하겠는지. 여보게 만호 직장장.
자넨 왜 또 박고랑 같은 주름살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큰 소리인가? 어? 큰 소리 안 치게 됐나? 배무의 계획을 이달 중으로 끝내라는데. 다 자네네 직장 서너 길 닮아간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좋은가. 노동은 곧 노래라고 하지 않나. 힘들수록 낙천적으로 살아야지. 마음도 편하다. 직장장 동지! 왜? 야단 났어요. 자네 타야겠는데 창고를 있어야죠. 지금 사람들이 많아 어성이에요. 뭐라고? 에이. 이래도 낙천적이야? 춘길이 친구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가서 마이마이의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아니야. 마이마이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얘들아, 알아서. 저길 좀 봐라. 오, 주황창 또 신금둥이다야. 애도 참, 신금둥이가 뭐니? 이제 터해술단에 간다는데. 터해술단?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그래서 이치원 개항원을 하는 은교 언니가 석개나 태운다누나. 그래? 서운해요? 일밖에 모르는 가시 아버지가 더해술단 바람에 풍 떠다니는 사이 저와 할게 뭐니? 아니 그럼 저 사람이 만호 직장단 동진의 사위나요? 야 그것도 모르니? 외동딸 사위인데도 저 마이 마이 소리 듣기 싫어서 여생 아예 세간까지 따로 내서 산다 누나. 야! 야 만호 직장단 동진아. 그만 조잘되지 못하겠니? 고향 고향 고향으로 올려가라. 아니 자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어?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 저... 아니, 그런데 목에 붕대는 왜 감았나? 목을 좀 보호하느라고. 목을 누가 떼가겠대? 저 며칠 후에 도예술단 테스트가 있어 놔서. 테스트? 예. 이게 아버님 이번에 합격되면 아버님도 반대 없으시겠죠? 제발 어서 가게. 오늘이라도 당장. 에이. 아버님, 아버님은 이 사위가 그렇게도 미운가요? 그럼 고아하겠나? 창고는 잔뜩 비워놓고. 예? 사람이?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가? 에이. 선옥 동무가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해냈어. 그저 장난삼아 그려본 건데요, 뭐. 아니, 아니. 이렇게만 하면 심선공급과 탄산가스 공급이 일정해질 것 같소. 그래요? 확실히 공장대학생이 다른데? 선옥 동무는 정말 제대되어 사회에 촛발을 내디딘 나에게 청춘의 이상과 포부를 안겨준 길동무이고 사회생활의 상급생이요. 제가 무슨... 선옥 동무. 네? 한 가지 물어봐도 이렇겠어? 뭔데요? 선옥 동무는 어떻게 되어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 천성이요? 저 같은 게 천성은 무슨... 보람산 우리 이러더니 저에게 노래를 안겨주었다고 할지... 아마 정학 동무는 우리 더상공 처녀들이 기쁨과 보람을 다는 모를 거예요. 집채 같은 선체 위에 더상을 하는 우리 마음은 누일 귀여운 자식에게 새 옷을 해입히는 어머니 심정이고 더구나 선체 꼭대기 위에 나몽새 공화국 깃발을 새겨놓을 땐 정말 그 궁지와 보람이 저절로 노래를 불려지곤 해요. 그러니 우리의 보람찬 노동이 그대로 노래란 말이지? 네. 그래서 보람찬 투쟁 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 속에 투쟁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전 정말 노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나 없인 살고? 네. 아이 참. 자, 좀 쉬었다 하기요. 네. 그렇지. 그다음
첫 번째 손가락은 여기 짚고 두 번째 여기 여기 그렇지 해보. 그다음 여기. 아니, 직장난 동지 안녕하십니까? 잘하는 건 잘해. 응? 삼촌 선옥 동무가 잠시간에 기타를 좀 배워달라고 해서. 누가 뭘 하니 배워주어라. 밤새워서라도. 아, 직장난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정학 동무 그럼 내일 또 오겠어요. 아, 전 아니 가겠어? 선옥 동무. 예. 야, 너 정신 있니? 왜요? 손재조립이 내 창아에 달렸다고 내 그만큼 말하는데 들뜬 천에 손가락 내 쥐다 놨다 하면서 어쩌자는 거야? 들뜬 천이라니요? 야, 아무래도 여기선 안 되겠다. 싹 걷어가지고 가자. 아니, 아 삼촌. 받아라. 삼촌. 좋구만.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오늘부터 정학이 연구실을 이 합숙으로 옮기자고 토론이 됐다. 그러니 정학이만 여기 남고 다른 놈은 당분간 호실을 옮겨야겠다. 삼촌, 6호실로. 삼촌, 응? 아,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넌 좀 가만히 있어라. 자, 자. 어? 아, 왜 멍청아리들 보고만 있니? 아, 빨리 꿍져가지고 옮기라는데. 지, 빨리 장가를 들어 합숙실을 면해야지. 아, 이게 어디? 그러게 말이야. 예. 어? 너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니? 아니, 아 이건 뭐요? 예? 예? 합숙 책임자하고 다 토론이 됐어. 예, 알만하다. 그러니 이젠 정학일 합숙에다 가둬둘 셈이군요. 여보, 이제 두고 보. 여기서 숱한 자질을 절약하면서도 배무의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특수용접 방법이 성공될 테니. 여보시오, 닭도 우리의 매일 가둬놓으면 알을 먹나요? 천만에 옛날 토종 닭이나 그렇지 현대 닭은 우리에 가둬놓고 기계로 알을 내옵니다. 여보, 예? 나 좀 봅시다. 아, 정학 동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글쎄 삼촌이 내가 창안에 집중하지 않고 선옥 동무한테 햇눈을 판다고 이러질 않나? 아, 네. 그러니까 정학 동무는 조롱 안에 갇힌 부홍새가 된 셈이구만. 그렇게 된 것 같아. 걱정 말게. 후에 무슨 일이 되면 우리가 맡아 처리할 테니 창안도 사랑도 마음껏. 그렇지. 그리고 이제부터 이 방엔 일체 출입 금지요. 예. 특히 선옥이 같은 처녀들은 얼씬도 못하게. 알겠소? 그럼 당신이 보철 서시구려. 필요하다면 서야지. 사회주의 건설자 천리마 타고서 천리마 타고서 천리마 타고서 타고서 야 이게 아니 선생님 좀 대주 번개처럼 달린다 번개 천리마 타고서 번쩍번쩍 달린다.
잘 다 안다고 하고선 그게 뭔가? 됐네. 아주버니. 아, 내가 본게 지닌 신용을 했는데 번쩍번쩍 달린다. 하도 세월이 흘렀으니 잊어먹을 수도 있지요, 뭘. 글쎄, 노래가사야 잊어먹을 수 있지. 하지만 난 자네가 그때 그 정신마저 잊어먹을까 봐 그게 걱정이네. 그런 걱정은 말고 선옥에 꽤나 좀 똑똑히 하게. 어허, 아 자네 그러다 후에 시삼촌 대접을 못 받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어? 시삼촌?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응? 아니, 정학이하고 선옥이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걸 모르시오? 예? 네.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떤가? 뭐가 어때? 내 사위녀석 마이마이 소리에 신물이 난 사람이야. 그런데 또 랄랄라밖에 모르는 그런 처녀를 끌어들여? 집안 망해요. 사람도. 송학동무, 합숙에 갇혀있자니 가까웠지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땐 머리랑 쉬우면서 하세요. 이야, 합숙에까지 또 찾아와서. 수고하신다. 예. 어제 또 훈련해놓구나. 아니, 응? 여보, 고기 우두커리에서 선보우라. 응? 진짜 멋질소. 아, 여보, 처녀라는 게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남이 연구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겠소. 이거 참. 예? 아, 소록이가 왔구만요. 여보. 아, 머리가 무거울 때 찾아와서 노래를 불러주면 좋지. 나쁠 게 있어? 노래에서 탄산가스 용접기가 나온대? 눈치 없구만. 아이고, 여보. 아, 눈치는 당신이 없수다래. 에? 지금 젊은이들의 사랑이 한창 무르는데 그러면 돼요. 뭐 사랑? 사랑이고 뭐고. 내가 오늘 저 선옥이를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단 말이야. 아이고. 좀 비켜. 여보. 야, 종아가. 용접기의 심선공급 체계는 용접 아니, 아 직장장 동지가 어떻게? 야, 빠르기들도 하다. 다 어디 숨었니? 예? 누구 말입니까? 에? 밖에서 다 들었다. 예? 예. 아 이거 말입니까? 에? 아니 그럼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연애도 최신식으로 하는구나. 종학이냐? 아 조용하십시오. 종학동무가 밤을 꼬박 세우고 방금 잠이 들었습니다. 녀석도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연구를 하느라고 용타. 그런데 녹음기는 왜 틀어놨냐? 쓸데없이. 아, 그 종학동무는 피곤이 극도로 몰렸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들어야 잠을 깊이 들더만요. 이것도 처음 듣는 소리요. 하긴 해군 출신이니까 파도 소리 같은 걸 들어야 잠이 들게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꿈을? 꿈에서도 뭐이 풀릴 모양이지? 기특하다, 기특해. 아, 이게 뭐야? 사실? 에? 아니, 저거. 저런? 여보, 여보. 당신이 젊은이들의 심정을 너무도 몰라주니 이럴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선지가 이겼어! 암선수! 이거 직장의 누구의 문제입니다. 꼭 이겨야 합니다. 자, 다리 면이 약하니 다리를 치십시오, 다리! 선생님, 수고했어. 자, 일정! 야이치! 어? 이거 봐. 일정! 선수! 선수! 내 직장장들을 놓치고 자네가 제기했지? 이럴 때도 한몫해야지. 여보게 한 번만 져달라고. 지긴 왜 내가 줘? 아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지면은 생산이 떨어져. 좋네. 그럼 내 져주지. 야이씨! 어? 야이씨!
이거 안 됐네. 다시 하자고, 다시. 오늘도 자네가 쓰셔서 들러리를 조지겠다면서? 왜? 머리가 그뜬한 게 얼마나 좋은가. 기운도 생기고. 난 지금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 이 사람 만 저길 보게나. 아하, 빨리 짝을 모 주지 않겠나? 노래 한 쌍, 사랑의 한 쌍일세. 또 만났고. 도동 속에 맺은 사랑 이혼을 꽃도주고 순성으로 바친 마음 조국의 제부들이 너희들은 좋게 꼴씨와 부홍새 사이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는지 아직 모르지? 몰라요. 내 말을 좀 들어봐. 해군 출승 제대군인 청각이 산뜻한 해군복 차림으로 우리 배무리장에 나타났던 날이었어. 저 배가 우리 직장 묻는 배다. 어? 어머나! 그때부터 깨꼴스는 그 청각을 만나면 어쩔까 불안한 마음으로 날을 보내는데 하루는 뜻밖에도 그 청각이 담벽처럼 막았더니 처녀의 가슴에 자그마한 화물 하나 안겨 주었은 중 처녀는 순간 무엇일까 토닥거리는 가슴을 부여 안고 집으로 달려와 화물 열어보니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던가. 야, 뭐가 들어있었니? 이건 비밀인데. 야, 무슨 말 알아요? 에, 서형 분무기. 뭘? 서형 분무기? 응. 우리가 숱한 더장지뢰를 줄여가는 군 능률 높은 서형 분무기가 바로 그렇게 생겨난 거란 말이야. 오, 그랬구나. 야, 간다! 뭘? 빨리 가보자. 갔다! 갔구나. 그렇더니. 에,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로 토론할 게 있습니다. 요즘 전국 근로자들의 노력 경연이 인민들의 큰 관심사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조선소 노동계급들도 참가하자는 겁니다. 참가해요. 좋습니다. 이자 직맹위원장동과 뭐라고 했나? 어, 우리도 노래 경연에 참가하자는만. 노래 경연에? 어. 가만, 누구 참가시켰으면 좋겠는지 추천들 합시다. 제 생각 같아서 완성 직장에 선호기를 참가시켰으면 합니다. 줄창 노래밖에 모르는데 아 이런데 엉당 그런 처녀를 참가시켜야죠. 어? 그래 병준 동무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일이긴 한데 한동안 선호기 노래가 없으면 일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질 것은 물론 유능한 도장공이 하나 비겠는데. 완성 직장 장동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빠져서야 돼요? 전체 직장장도 뭐 그게 진정으로 하는 소리요? 예? 진정 아니면 그런 사업이라면 내놔야지. 우리가 제 욕심만 차려선 그 사업을 보장 못합니다. 못해요. 예? 내 뭐 자네 속심을 모를 줄 알고. 이 사람아 아까워도 내놔야지 어쩌겠나. 아까워도 내놔야지 별 수 있나. 그러면 그렇겠지. 에? 오늘이야 마음이 좀 놓여. 아이고, 이제 오시오. 여보, 당신이 선옥일 노래 경연에 추천했다는 게 사실이오? 사실 아니면 왜? 아니, 일밖에 모르던 당신이 웬일이오? 난 그 바람에 선옥이 어머니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숱한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받을 애기 혼났으다. 뭐? 인사? 예. 당신의 마음이 그런 줄 알았으면 애당초 내 무편 큰아버지한테 몰래 편지 쓰지 않아도 될걸.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벌써 해답이 왔으다. 자요. 제수의 편지를 받아보니 선옥이란 처녀가 일 잘하고 마음씨 곱고
게다가 노래까지 잘 부르는 처녀라니 별로 마음에 드는구나. 일이 이렇게 된 바엔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내달 초에 재창 약혼식을 했으면 한다. 에? 아 여보, 당신 정신 있어? 어? 예? 아 내가 그 처녀가 고와서 노래경연에 추천한 줄 알아? 에이. 아니 그럼. 아 요새 선옥이가 하도 종아길 따라다니면서 들뜨게 만들길래 노래경연에 나 올려보내놓고 그동안 창안도 완성하고 종아기 마음도 돌려세우자고 그랬 건데. 뭐라고요? 경순이. 아니, 저은이가 갑자기 어떻게? 그동안 편안하셨어? 어. 내 뭘 좀 급히 은은하리 있어 왔수다. 왜? 무슨 일이 생겼나? 나 냉상글 좀 줘. 어. 자. 예. 천천히. 그 편지에 선옥이란 체내 있죠? 어. 이건 붕 떠가지고 눈만 뜨면은 랄랄라밖에 모르는 체내인데 그런 천이하고 우리 정학이하고 약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아 우리 순둥이가 그런 천이한테 홀렸단 말인가? 아 글쎄 예편이라는 게 나하고 토론도 없이 고집 센 형님한테 그런 편지질을 했으니 이게 참. 뭔, 안 매사에 착실한 동서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그 잘난 사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정신이 덜 들어 그러죠. 그런데 형님은 어디 가셨어? 빨리 은혼을 하고 획 돌아서야겠는데. 은혼이다 뭔가. 에이구. 형순이 어디 말재시오? 말재긴 왜 말재? 나 좀 보자오. 쉬. 적은이 놀래지 말라고. 형님이 아무래도 정신이 좀 여차해지는 것 같아. 정신이 여차해지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렇게 정정하던 늙은이가 갑자기 무슨 망령이 들었는지 아침 저녁으로 바닷가에 나가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때없이 벌신벌신 웃지를 않나. 어떤 때는 글쎄 배를 불로 끓이면서 황소 숨쉬듯 하니 에이그건 세상에 이런 변이 어디 있겠나. 하, 우리 집안이 왜 점점 이 모양이 돼가오 이거. 에참. 그냥 가려나?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떠나... 형님! 응, 아니, 내가 어떻게... 형님, 지금 날 알아보시겠나요? 예끼 녀석, 누군 무슨 인사가 그러냐? 자, 숨이나 좀 돌려라. 내 지금 딱 한 군데가 편안치 않아서 그런다. 또 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태천에 넘친다. 아이고, 참. 야, 내 듣기에는 어떠냐? 형님, 노래하는 신경계통이 헝클어진 게 아닙니까? 이 기녀석아. 첫인사부터 들대먹게 하더니 뭐가 잘못됐다고? 놓치냐 알면 또 잔소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비밀에 붙여온다마는 내가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나가자고 그런다. 노래경연에요? 야, 그런 걸 난 또... 야, 형님... 한미 배를 타고 늘고 나 같은 것을 내세워주려는 수산협동 사람들의 그 고마운 심정을 막을 길이 있더냐? 형님, 그래도 그렇죠. 칠순이 다 된 노인이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진갑상이나 받으시고, 진갑상이나. 이제 보니 네가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것 같구나. 가세 빵산의 뻥잎은 올해도 포기. 이 집안에 정신 온전한 건 나나밖에 없구나. 응? 놀고 있다. 이그머니 나한테 두라고.
집에 오면 집에 대로 또. 아니 여보, 당신은 왜 점점 그렇게 정서가 메말라가오? 예? 뭐 정서? 남들은 쉬는 날이면 산보도 하고 영화 구경도 간다는데 당신은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 다시들 호박꽃이 돼가지고 산보네 뭐래? 뭐예요? 언젠 해당화여 장미꽃이 하면서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뭐 시들은 호박꽃이라고요? 그렇다고 뭐 아무도 시들까? 됐어 됐어. 에? 당신 그렇게 정서원이면 내일 저녁부터 바람이 쌩쌩 부는 저 도래굽이로 나오구려. 내 밤새 것이라도 데리고 다닐 테니. 그만두겠어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하는 내가 잘못이지. 그럼 뽕 따러 가세라도 실컷 하구려. 이게... 자. 지금까지 전국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을 실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뽕은 다 따수다. 배고픈데 밥이나 줘. 에. 오늘 저녁은 안 했수다. 응? 아직도? 은경이가 당신 생일을 기억해뒀더니 집에 들렸습니다. 식사하지 말고 곧 넣으시라고요. 은경이가? 예. 에? 그만두겠어. 그 잘난 사위한테 생일상 받으러 간단 말이오? 아니, 그럼 해당도 사인위에 삼았어? 예? 내가 삼았나? 은경이가 춘길이 그 노래 반해가지고 당신하고 짝짝꿍 한 거지? 에이고, 이제 와서 그런 시비를 가려선 뭐라오. 아, 미워도 고와도 제 자식인데. 자, 어서 일어나시오. 예? 가봐. 내 변해들이란 양양거리긴 해도 속은 그렇지 않거든. 여보! 아니, 야... 그걸 잤으면 어떻게 해요? 왜? 잘 물렀는데. 야, 자, 정말. 너도 먹어라. 싫어. 어? 에, 당신 참. 왜 그래? 아버지, 오늘 할아버지 생일이야. 우리 사모님가 술까지 사왔는데, 씨. 뭐? 아, 그럼 쪽지 편지라도 써놓아야지. 내가 알 게 뭐여, 그 영감 생일인지 뭔지. 뭐라고요? 저 녀석을 그 전에. 여보, 참으시오. 응? 영감이 뭐 어째? 이거야.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 어서 들어오십시오. 너 집에 그만큼 안 오겠다는데 데리고 오더니. 여보. 내가 다시 상대 안 한다, 안 해. 저기냐? 아버지. 어머니. 뭐냐? 아버지는 아직 식사도 못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쟤 이런. 아니, 그런다고 그냥 돌아서시면 사위나 은경이 마음이 어떻겠나요? 그저 우리 은경이가 불쌍하죠. 뭐, 나지분이도. 만호, 이 사람, 자네 사위가 도예술단 바람에 들떠다닌다고 욱박지르지만 말고 잘 깨워주라고. 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배무의 한 토막이라도 더 하겠네. 아하, 그렇다고 정서 생활까지 예민해서야 되나? 정서? 지금 고양이 손이라도 빌렸을 판이야. 일이 바쁘고 힘들수록 점 웃으시라요. 은경이 아버지와 전우복구 건설 때랑 얼마나 춤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셨나요? 그래. 난 지금도 이따금 이 사진을 보면 그때 생각이 저절. 하긴 자네 놓친 네야 이 북장단에 반해서 따라왔댔지. 다 잊어먹은 얘긴 왜 또 꺼내면서. 그때의 오만호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나. 됐네 됐네. 그땐 그때고 어서 들게. 어서 많이 드세요. 참, 만호 이 사람, 선옥이 반주야 정아기가 해줘야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왜? 자네가 정 결심하기 힘들면 직맹에 직접 제기 해설해도 풀어야겠네. 헤이, 병준이 이 사람, 아 선옥이를 추천한 내가 아무려면 반주 문제 생각 안 하겠나? 걱정 말라고. 좋네. 좌우간 이번 인류에게 군중심사가 있다는데 빨리 결심해달라고. 이거 내가 넌 도체 내가 걸려드는 게 아니야? 얘들아, 손칠장전 동지가 반주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요? 야, 야. 정말 선원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 아니군요. 네. 아마 저 어떤 마구는 한다는 사이니까 은근히 마음을 드시겠지.
들어가자. 아, 야, 저기만 오 직장장 동지가 없습니다. 정말? 어? 직장장 동지! 쟤들이 왜 또... 직장장 동지! 선홍 언니 내려봤지요? 종합동무가 해야지요? 예. 뭐? 야, 종합동무의 선풍음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직장장 동지 꼭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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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자요. 예? 자요. 헤이. 야, 약속하자요. 약속하자요. 약속한다, 약속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일 점점 꼬인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말. 사위한테 부탁을 해? 아이, 아니. 전여동무. 네. 예술부 단장 동무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왜 그러십니까? 내 어릴 적 친구인데 98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출장하셨습니다. 아이고, 한 발 늦었다.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 아픔 영상을 더 세련시켜야겠어요. 네. 선생님. 네. 날 모르시겠어? 누구신지 잘... 아, 언젠가 우리 조선소에 와서 민춘길이란 사람한테 개별지도 주시고 노래도 시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이 바로 제 사위월시다. 그렇습니까? 아, 예. 가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정 딱해서 그러는데 손풍금소 한 사람만 좀... 어? 어머나. 아이고. 노래 경연 궁중심사를 한다는데 능란한 손풍금소가 있어야죠. 예. 노래 경연에 대단히 관심이 높으시군요. 에이, 뭐요. 그저 좀... 하지만 안 되겠어요. 노래 경연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건 규정 위반이랍니다. 예? 그럼... 아이, 가만 좀 저... 아이, 실례하겠어요. 할 수 없지. 사위한테 달라붙을 수밖에. 아니, 천지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정자랑을 왜 갑자기 잡으면서 이해하다니요? 에, 내 사위 녀석한테 생일상에 왔던 닭은 때웠지만 오늘 한놈 먹이자 그래. 여보, 에? 이게 웬일이요? 에? 내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아니요? 동쪽이고 서쪽이고 빨리 사위 태요란데. 무슨 일인지 원. 춘길이 이 사람, 어서 나한테. 예. 자네 지금껏 가시집에 대해서 섭섭한 일이 많겠지만 오늘은 싹 잊어버리고 어서 들게. 네. 사실 여전 아버님 생일날도 그러시면 안 되죠. 아, 내가 모르고 그런 건데. 됐네. 어서 들게. 예. 네 녀석이 고와서 먹이는 줄 아니? 예? 아, 아무것도 아니세. 처리에 비한데 실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그러네. 무슨 부탁이에요? 자네 이런 걸 볼 줄 아나? 민밀랄라 썼어 미래. 애들 노래구만요. 어, 꽤 볼 줄 아는구만. 어? 아,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 여전번에 손풍금도 잘하더구만. 예, 한 일이는 주물렀죠. 왜요? 노래 경연에 손옥이 반주 문제 때문에 내 이러질 않나? 아니, 그건 초남이 한다던데. 아, 종학인 용접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야 한다니까. 예. 나도 도예술단 테스트가 당장에서 와서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람 춘길이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나. 그럼 해봅시다. 저 철이 아버지 선풍음 수준에 어떻게 손옥이 노래 반주를 한다고 그래요? 별 수 있어. 아, 그렇게도 날 미워하던 영감이 종자다까지 잡아먹이면서 사정을 하는데. 아이고, 제발 그만두세요. 이제 숱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망신을 당하자고. 망신이야 뭘. 아, 종자당 먹은 값이야 해야지. 당신 이제 그 닭고기를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거 보라요. 걱정 마오. 아무렴 이 민춘길이가 서그루원들 앞에야 못 나서겠소. 가만, 내 닉타이가 어디 갔소? 네? 고향 꼭 닮았다니까.
선옥동무가 우리 조선소를 대표해서 근로자들의 노래 경연에 참가하는데 모두들 심사원의 자격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선옥동무가 맑고 색깔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불렀다고 봅니다. 특히 아래우 소리가 통일되고 지소금 처리도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석동무가 그새 음악 공부를 많이 했구만. 그런데 군중심사리만큼 한 가지 의견을 제기한다면 선풍금수에 인상 문제가 걸렸습니다. 노래하는 사람과 호흡은 고사하고 왕촌 같은 음을 자꾸 내는 데다가 이건 며느리하고 싸우고 사울 굶은 시어머니처럼 집부둥에 있으니까 좀 소리를 버는 것 같습니다. 대섭동무 말이 옳습니다. 노래 반주에서는 선풍금수가 기본인데 확실히 인사에 걸렸습니다. 완성직장 장동무, 내 사위라고 두둔한 건 아닌데 글쎄 인상이 좋으면 나쁠 게 없지요. 하지만 반주 성원들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는 라디오나 녹음기에서 나온 노래는 또 그것대로 들을 맛이 있습니다. 아, 국수발이 좋으면야 맹국수라고 안 넘어가겠소? 아, 여보시오, 선씨 직장 장동무. 아, 이왕이면 맹국수를 먹을 게 있어? 양념을 치면 더 맛있을 게 아니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말들도 많다. 직장 장동지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건 우리 직장의 망신이요, 망신. 이거? 이제 도장공 처녀들 앞에 무슨 면목으로 나서겠어요? 아, 글쎄, 네, 종자다까지 잡아먹으면서 제 사위를 내보냈구만. 어? 우리 직장 장동지한테 가자. 자, 어. 자, 가자. 저 사람들이. 에이, 정말 분이 죽겠어. 사정이 응? 있겠지 뭐. 사정은 무슨 사정이에요? 종합동물 죽이 싫으니까 살짝 빼돌리고서 신고등기를 내세웠지. 이건 노래 경연에 대한 관점 문제야. 그러게 말이야. 저, 아니. 여보, 응? 아 거기서 뭐라? 아 보고도 몰라? 여보, 무병 형님이 오셨수다. 형님이? 예. 왜 왔대? 글쎄, 낸들 알겠어? 혹시 정학이 약혼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가족 경연이에요. 예. 예. 아, 이 늙은 게 혼자 나서기보다는 온 집안이 모여서 출연하게 되면은 이모 저모로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긴 그 집안에서야 그 전날에 북을 잘 치던 만호 직장 동무도 있고 손풍금 명수인 종학 동무도 있겠다. 또 유치원 개학원인 웅영 선생도 그래, 충길 동무도 그래. 아 거기다 선옥 동무까지 참가시키면 내 속심도 바로 그거에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저 그럼 우리 직맥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가슴 펴고 신나게 하나 둘 셋 은수님이 아들 딸로 자라나지요. 잘한다. 형님 예, 어시락 수고하셨어. 이제 오냐? 예. 일이 몹시 바쁜 모네. 요새 숨 돌릴 새도 없지요. 오늘 저녁 형님이 오셨다게 좀 일찍 들어오는 거다. 아, 그래? 여보, 네? 그런데 왜 맹숭맹숭이 앉아있어? 뭘 좀 차리지 않고? 아, 차리는 건 후에 차려드려도 그에 앉게. 난 동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세.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근로자들이 노래 경연에 참가하자고 왔다. 아니, 그럼 우리가 가족 경연에 나간단 말이오? 왜? 아, 우리 집안이 어디래서? 어? 이만하면 괜찮지. 자, 내 말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예! 어이구, 우리 철이가 제일 먼저 찬성이라구나. 자, 됐다. 저도 남들이 출연하는 걸 보면 부럽더만요. 그럼 어머니도 손을 드세요. 나? 네. 자요. 왜, 사회는 반대인가? 전 내일 테스트를 받게 되면 인차 소환될 수 있겠는데. 갈 땐 가더라도 집안일이 복종해야지. 예. 왜, 동생은 손을 안 드나? 무슨 회의라고 손을 들겠나요? 가족 회의는 회의가 아닌가? 내 여기 직매위원장도 만났는데 적극 찬성하더라. 형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내 반대 안 할 테니
해보시오려. 그건 누굴 보고 하는 소린가? 어? 그래도 난 동생을 기둥으로 믿고 왔는데. 형님도 참. 아니 여보. 직장자이 뭐 배무이는 안 하고 노래 경연에 나가고 있겠나요? 이것도 다 배무이를 더 잘하자는 거야. 저녁마다 짬짬이 연습을 해서 나가면 되는 게지. 자, 내일 저녁부터 당장 시작을 하세요. 예. 예. 야, 좋다. 자, 이제부터 한상 차리시다. 철이야,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 자, 이것도 먹고. 적탄알이 빛발치는 그전보다 오히려 태보했구만요. 저 그동안 몸관리도 좀 하고 연습도 하느라고 했는데 네. 선생님 여기서 가지고는 아무래도 환경과 조건이 춘길 동무 전문단체에 가야만 리상이 실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래 경연을 보세요. 노동 속에서 꽃피난 예술이 얼마나 생신하고 훌륭한가를. 야, 불합격이구나. 글쎄 말이야. 자네 왜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이러고 있나? 응? 미끄러졌나? 그것 보라고.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게. 하긴 제가 어리석었죠. 지금껏 도예술단 바람에 들떠가지고 일터에 발을 붙이지 못했댔으니까요. 헌데 아버님도 좀 고치시라요. 어? 내가 뭘 고쳐? 문화정서 생활에 대한 관점을 좀 고치란 말입니다. 뭐라고? 아 손오기 문제도 그렇죠. 지금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 이 사람 봐라. 근데 참,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종자닭까지 잡아주면서 내세워주니까 이제 와서 뭐? 종자닭 먹은 게 소화도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아니 여보, 저기 가는 게 철이의 비관이요? 아, 테스트인지 뭔지 해서 미끄러져가지고 나한테 화풀이라는구만 저게. 에이고, 그렇게 했으더니. 또 웃음거리가 생겼어. 가만 여보, 내 일이 밀려서 저녁에 못 들어가니 기다리지 마. 아니, 오늘부터 연습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선 당신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오. 잔말 말고 형님을 잘 구슬려서 소문나지 않게 돌려보내요. 이그 형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이자. 선옥 언니,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글쎄 내가 보세요. 아니. 어머나, 얘들아, 실제 같은 봉수에 들어왔다. 빨리. 네, 뭘? 나 좀 봤지? 정말 이러구나. 몹시 바쁜 게지. 그러게 말해요. 선옥아, 빨리빨리. 자. 선옥이 나래 경연에 못 나가게 하거든. 염치도 좋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삼촌이 그렇다 해도 약속을 어기는 법이 어디 있어. 글쎄 말해요. 너의 출장 갔던 일은 잘 됐나요? 선옥도 정말 미안하게 돼서 그새 군중심사가 있었다면서? 아이, 됐어요. 직장장 동지야, 진수식 날짜가 걱정되니까 그랬겠지요, 뭐. 정학동,
우리가 창안을 빨리 완성해서 배무이를 앞당기게 되면 직장장 동지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선옥동 고맙소. 그런데 우리 아버진 동물 가족 경연에 참가시켰으면 하던데. 네. 아이 참, 내가 뭐 동문의 가족이나요 뭐. 아니. 여보. 아니 일이 밀려서 못 들어온다고 하고선 여기 앉아서 기도를 드리오. 아, 이거 이빨 쏴서 그래. 생뚱같이 이빨을 왜 써? 아, 이거 신경으로 그러겠지. 이거 노래 연습하기 싫어서 엄살 피운다는 걸 내 모를 줄 아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아, 이건 놓지 못해. 아이고, 빨리 일어나시오. 아이고, 간지럽다. 지금 형님이 악기까지 다 장만해 놓고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야, 복잡하다. 아, 참. 아, 형님이 언제 가시겠대? 안 가시겠대? 어이구, 어디 직접 가서 그런 소리 해보시구려. 아, 내 못할 것 같소? 수산협동에서나 고문이지 여기 와서도 고문이야? 갈 테면 갑시다. 어, 죽겠구만, 거. 자, 이 꿀물부터 한 곳부터 쭉 마시라고. 목구멍이 다 열리. 군 할아버지, 나도! 어, 우리 철이도 마시고서 연습을 아유. 해야지. 자, 예. 어, 손옥일 만나봤나? 만나야 봤죠. 그래? 그런데? 안 오겠대? 아이 참, 당신도. 아, 손옥이가 여기 오겠다고 할 게 뭐예요? 문제는 문화종소 생활에 대한 우리 아버지 관점이 달라져야 풀려요. 아이, 그렇지요, 큰아버지. 어, 내 말이 옳다. 어? 부엄도 제 소리 오면 온다더니 나타났구나. 자, 이 꿀물부터 한 고프 쭉 마시게. 갑자기 이빨이 쏜답니다. 오, 그러면 안 되지. 이빨 쏘는 데는 단계 금물이니까. 아프긴 뭐가 아파. 어, 안 돼. 아이, 쏜다. 형님, 내 잘 모르긴 하겠지만요. 노래 경연이라는 게 이렇게나 해가지고 되겠소? 왜? 나갈 바에야 몇 해 잘 준비를 했다가 상도 타고 이름도 날려야지. 우리 집안 수준 가지고야. 동생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70이 다 된 내가 아무리면 제 이름이나 내고 상이나 타자고 이러는 줄 아느냐? 옛날 같으면 사람값이도 못 갈 우리들이 마음껏 노래를 부르라고 당에서는 온 나라의 무대를 통째로 내주었단 말이지. 이게 우리 제도가 아니고서야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난 이게 고마워서 노래를 부르자는 걸세. 준비리 이사라. 예. 이젠 다 모인 것 같은데 시작해보자고. 예. 오늘 저녁엔 노래 연습은 그만두고 악기 분담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저 이번에 우리가 부를 곡은 아주 흥겨운 노래니만큼 이 북채를 누가 잡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집안 가족 경연의 발기자이며 좌상인 어? 큰아버지가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래서는 안 되지. 그 내 어제도 말을 했지만은 그 북잡이로 소문났던 동생이 여기 있는데 아, 이 북채의 흥담 저 사람이 잡아야지. 아버지, 그거야 30년 전 일인데 삼촌은 이젠 손이 과다져서 안 돼요. 무슨 망신을 하자 그러시나요? 동생 말이 옳아요. 아버지가 북채를 잡으면 온 조선소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어머니? 모르는 소리. 다른 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젊어서 흥은 나이가 들수록 되살아나는 법이야. 동생, 어떤가? 에이, 형님. 이 애들이 그런 걸 안답니까? 이리 내라. 잘하나? 원래야 잘하죠. 누군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줄 아니?
직장자이라는 게 언제 흥탈한 걸 부를 새가 있는가 말이다. 나도 한때 북잡인 명수로 소문났던 사람이야. 이렇게. 괜찮아. 정말 잘하는구만. 가족 경연 준비 활발. 화선 시절에 북잡이로 소문났던 선체 직장장 오만호 동무. 야, 옛날 솜씨를 과시. 이건 정말 특복감인데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직장장 동지도 청춘이 되살아나는구만. 여기 모여서들 뭘 희희닥거려. 빨리 가서 작업 준비들 하지 않고. 예. 예. 직장장 동지 축하해요. 축하해요. 뭘 축하해. 이걸 좀 보세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내가 점점 별락해 돼간다. 화선 시절에 북잡이로 순환... 이 사람 뭘 보나? 아무것도 아닐세. 칭찬해주면 좋은 게지. 쓸데없는 소리. 아 여보게, 우리 손오길 데려갈 생각은 없나? 어? 아무래도 제 집사람이 될 텐데, 아 이왕이면 가족 경연에... 그만두게! 남해석은 알지도 못하면서 죽었다. 자, 식사들이나 하고자. 아버님도 같이 하십시오. 이거. 아버지, 같이! 난 먹었다. 자, 어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럼 먹겠어요. 자, 들기요. 선옥이가 우리 정화기 연구 사업을 도와주느라고 수고가 많다면서? 예. 아버지, 이 선옥 동무가 탄산가스 용접기를 조립하는 문제 때문에 기계 공장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갔다 왔구만요. 뭔 저런. 예. 그 어느 모로 보나 마음에 드는구나. 네.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 이리 주세요. 어서 들어라. 어서. 어서. 아버지도 참. 아버님 인사 뭐라고 하셨어요? 어느 모로 보나 동무가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어머나. 쟤는. 에이씨. 아유. 야, 만호야. 그 선홍이란 처녀가 정말 기특하구나. 기특도 하겠시다. 처녀라는 게 밤낮 총각을 찾아다니면서 헤헤거리는 걸 보면서도 그럼. 그런 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가만히 있지 못하겠니? 야, 형님. 아, 이러다간 마지막 대목이 와서 창안이고 정학이고 다 녹수다. 선옥이가 어쨌다고 그래. 빨리 우리 집사람을 만들어서 가족 경연에도 참가시켜야겠다. 아니, 뭐라고요? 형님, 이거 진짜 돌지 않았어? 예? 뭐라고? 아, 내가 돌았다고? 내 사실 지금 그 형님 체면을 봐서 참았수다. 그 제발 가족 경련이 뭐고 싹 걷어치고 당장 돌아가시오. 이거야 어디 소란스러워서 살겠소? 뭐가 어째? 너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나오구나. 아니 형님, 아휴 다치지 않았소? 야, 이 녀석아. 아니 형님, 누가 보겠수다. 좋아라. 아니, 직장장 놈지. 아버지. 응?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아 그런 걸 우린 또 누가 싸우는 줄 알고? 자네 나이 든 형님을 노엽해 놓고 집에도 안 들어갈 셈인가? 응? 왜 왔나? 그 들뜬 처녀를 가족 경에 넣어달라고 또 찾아왔나? 들뜬 처녀라니? 그럼 뭔가? 진수 날짜를 앞당기는 데는 탄산가스 용접기가 명줄이라고 내 몇 번씩이나 말했나?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정학일 살살 꼬여내면서 그만하게. 정학일 도와 선체 조립 날짜를 앞당기겠다고 아글타글 뛰는 처녀를 보고 뭐 들뜬 처녀라고? 정신 차리게. 정서와 낭만은 다 잃고 고든 막대기가 되더라니 나중에는 사람도 똑똑히 가려보지 못하는 청맹관이가 됐단 말이야. 청맹관이. 뭐라고? 직정저이라는 게 잔뜩 패배주의 사상이 물져져가지고. 응? 뭐 패배주의? 야 이거 정말.
병준이 이 사람, 어? 아,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왜? 내가 못할 말을 했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신심과 낭만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네처럼 그렇게 근심보따리만 안고 살아서야 무슨 일을 할 텐가? 낸들 왜 시름을 놓고 풍짝거리고 싶은 생각이 없겠나? 하지만 지금 언제 그럴 새가 있는가 말이세. 뭐라고? 그만두게. 그래, 우리가 불타는 고지에서 적들과 싸울 때 한가해서 화선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고,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엔 편안하고 배가 불러서 동달아 절사 북을 치며 춤을 췄나? 아, 그거야. 어렵고 힘겨웠지만 네가 이긴다는 신념이 있고 배짜 있었기에 노래를 부르며 재뜸이를 해쳤고, 맨 주먹으로 철판 조박을 모아 배를 모어 바다에 띄우질 않았나. 그래서 투쟁 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 속에 투쟁이 있다는 게 아닌가. 지금 모두가 그때처럼 살자고 하는 이때 그날의 그 정신을 넘겨줘야 할 자네가 이래서야 되겠나. 이보라고, 자네가 들뜬 처녀라고 생각하던 선옥인 지금 정화기를 도와 탄산가스 용접기를 조립하려고 기계공장에 가 있네.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묻는 배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뜨거운 사랑이기든 나라에 기승한 제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배를 모아서 바다에 띄어야 우리 수령님의 심려를 들어드릴 게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철회동무, 예비는 우리의 심장 속에 있어. 탄산가스 용접기 조립은 걱정 말고 노래나 한 곡 좀 불러주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노래를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전쟁의 폐허를 가시고 오늘을 일도 세우실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저희들은 비록 천리마 대거조 시기에 살지는 못했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을 가지고 대무의 계획을 꼭 앞당기겠습니다. 우리는 저랑찬 사회주의 군절차 천리마 타고서 번개처럼 달린다. 혁명의 열매로 지성학원 뿌리며 땅과 수령 그럼 따라 벌집 지내 나간다. 너희들이 오늘 수고가 많았다. 직장남 동지가 수고가 많았어요. 나야 뭐. 선아야, 어서 가자. 직장남 동지 무슨 일이세요? 어? 아, 이제 가면 알게 된다니까. 아, 이 사람 만호, 선옥이를 끌고 어딜 가나? 자네 이젠 참견 안 해도 되네. 어? 어서 가자고. 어. 자, 누가 왔나 보시오. 아니, 형님, 우리 가족 경연 명단에 이 처녀를 넣읍시다. 네, 어? 아주 정말. 아니, 가족 경연에 남을 넣으면 되나? 아, 남이라니요. 아, 우리 정학이하고 당장 잔치를 하면 될 게 아니에요. 어머나. 잔치. 네. 어서. 자,
어서. 자, 빨리. 빨리. 형님, 내 꼴새가 날아왔어. 어. 드디어, 하진이. 아. 자요. 그렇지. 이젠 됐구만. 동생. 예. 정말 생각을 잘했네. 이제야 우리 가정이 노래 속에 꽃피는 가정이 됐구만. 예. 예. 고속제 너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해 줍시다. 네, 앞으로 결승 경연회까지 참가하게 되었는데 할 얘기가 없습니까? 전 오늘 칠순이 다 된 형님과 제 자식들 유치원에 다니는 손주와 함께 이 화려한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당의 품이 아니고서야 이런 걸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 진행되는 결승 경연 무대에서는 이 고마운 은정 깊은 사랑에 대해서 꼭 노래하자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결승 경연 무대를 더 훌륭히 장식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만납시다. 아이고, 저기가 그렇게 잘했어. 고모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이고, 고모나 봐. 정말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게 말입니다. 춘길 동무,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번엔 내가 노래 심사를 잘못하지 않았어요. 예? 더위에서 심사를 다시 해야 할까 봐요. 아닙니다. 전 이미 보람찬 일터에 뿌리를 든든히 내렸습니다. 지동원 동무, 그게 다 내 탓이었죠. 사람은 언제나 노래를 부르며 낭만을 안고 살아야 생산도 잘 되고 생활도 즐겁다는 거 잊어버렸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이 사위도 훌륭한 조카 며느리 감도 다 잃을 뻔했다니까요. 아.
여러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당의 은정이 사무쳐오는 이 노래, 이것이 어찌 오속제 노인의 한 가정의 노래라고만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용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노래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강선의 정신, 철마의 정신으로 당이 제시한 새로운 90년대 속도를 창조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에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야 말 것입니다. 형님, 저길 좀 보십시오. 어. 예. 이야, 정말 굉장하다. 아. 온 나라의 노래와 춤이 여기다 모인 것 같구나. 예. 형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언제나 신심에 넘쳐 앞날을 낙관하며 살아가는 조선의 정신이고, 아, 우리 인민들의 생활 기풍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지. 옳은 말씀입니다.